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평소랑 촬영 구도가 좀 다르죠? 이번 시간에는 제가 본업인 양말 디자인을 할때 사용하고 퇴근 후 부업으로 하고 있는 문구 디자인이랑 여러 가지 제작을 할때 사용하고 있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게임으로 재밌게 배워볼 수 있는 어도비기너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요즘 저처럼 본업도 있고 부업도 하시고 더 많이는 프로 엔잡러 이런 게 유행이니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좀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굿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화 리뷰 서식도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적혀 있는 링크를 눌러보시면 어도비기너라는 웹사이트가 뜨는데요. 보통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그 프로그램이 전문적인 디자이너만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포토샵보다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이 아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도비에서 출시한 스마트 학습 게임이 바로 이 어도비기너 이건데요. 여기 있는 게임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 연구소가 뜨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랑 일러스트레이터 게임을 해볼 거니까 일러스트레이터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 어도비기너 게임은 프로그램을 따로 뭐 설치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컴퓨터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 진호, 진이 박사 캐릭터가 설명도 해주고 퀴즈를 풀면서 기능을 배우는 건데요. 총 3개의 스테이지가 있고 단계별로 미션을 완료하는 튜토리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테이지 1이랑 스테이지 2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랑 기능 같은 걸 알려주고 아 이건 정말 알아야 된다 싶은 핵심적인 툴 사용법들을 알려주는 단계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3, 아트웍 만들기 같은 경우는 제가 게임 진행하면서도 좀 놀랐던 스테이지긴 한데 제가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심지어 있는지도 몰랐던 이제 그런 툴들도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도 정말 끝까지 다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저처럼 좀 새로운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던가 좀 더 디자인 툴 사용하는 거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 각 스테이지별로 하나씩만 같이 해볼게요. 자, 스테이지 1의 인터페이스와 기초 지식 요거를 클릭해줄게요. 그 다음에 시작하기. 요거를 보시면 이 화면이 제가 실제로 일러스트레이터를 쓸 때 보이는 인터페이스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하고 나서도 정말 실제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거부감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도 되게 좋았고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하이라이터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새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폭에 900 넣고 높이에 600을 넣고 새로운 문서를 만들면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에다가 디자인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새로운 문서를 만들고 저장을 하는지 그리고 그 저장하는 종류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설명도 많이 해주니까 천천히 해보시면 좋겠고 스테이지 1을 클리어를 하면 나만의 2023 성공 플래너라는 파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모던 스타일이랑 감성 스타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캘린더랑 노트, 스티커, 위클리 플래너 이런 스타일로 AI 파일이 제공되고 그다음에 감성 스타일은 이렇게 이것도 잊지 말고 꼭 받아가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 스테이지 2 오브젝트와 색상 다루기 이 부분에 들어가면은 요거는 좀 튜토리얼이 좀 많아요. 그래도 쉽게 쉽게 진행이 되니까 다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펜 도구로 직선 그리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도 설명을 해주죠. 벡터와 픽셀 그런 차이도 설명을 해주고 이 펜툴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미리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짧은 영상들도 보여주고 자, 이렇게 보여준 상태에서 학습 진행하기를 누르면 한번 해볼게요. 펜 도구를 선택을 했고 이 파란 점 여기를 클릭 그 다음에 클릭 여기도 클릭 이렇게 하나하나씩
클릭을 해서 오브젝트 별을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닫을 때는 이 펜툴 옆에 동그라미가 생겼는지 확인하고 이것도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있는 지그재그를 해볼게요. 점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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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면 열린 패스가 완성이 됐어요. 진짜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되니까 금방금방 게임이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스테이지 2를 완료를 하면 유튜브 채널 데몬 템플릿 AI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스테이지 3에 있는 것들이 되게 재밌는 게 많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되니까 첫 번째 튜토리얼만 한번 봐볼게요. Shift 누르고 파란 점에서 빨간 점까지 드래그를 해가지고 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속성 들어가서 변형의 기타 옵션. 저는 이렇게 파이로 잘라가지고 뭔가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는 이번에 새로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기능이 어떤 메뉴에 있는지 단축키 배우기 전에 이렇게 정석으로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세히 알려주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자, 이렇게 스테이지 3를 다 끝내면 엔잡러를 위한 로고 디자인 AI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AI 파일을 어떻게 쓰는지 가이드도 다 있으니까 나중에 미션 완료하시고 받으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실제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을 해서 같이 서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새 파일을 눌러주고요. 여기 인쇄에 들어가서 A4 사이즈를 클릭하고 색상 모드를 RGB로 할 거고 레스터 효과를 72 스크린 모드로 할게요. 그 다음에 만들기. 영화 서식을 만들 거기 때문에 타이틀을 하나 쓸게요. 무비 리뷰라고 쓸 거고요. 이거를 드래그해서 오른쪽 속성 패널에 보시면 폰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텍스트 삽입에 관한 기능은 어도비 비너 스테이지 3 네 번째 튜토리얼 타이포그래피 편에서 디테일하게 배워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재밌는 기능도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이렇게 폰트를 정한 다음에 단락 정렬을 중앙으로 한 상태에서 선택 툴 누르고 이거를 이 아트보드의 가운데로 정렬을 할 거예요. 여기 정렬해 보시면 이 대지 정렬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운데 그 다음에 살짝 위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움직일 때마다 뭔가 이렇게 빨간 선이 나오고 초록색 글씨 같은 게 보이시죠? 깜빡깜빡거리죠? 이거는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데 좀 더 작업하기 편하게 해주는 기능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기에 들어가셔서 스마트 가이드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되고 Alt 누르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얘를 가운데 기준으로 사이즈를 키울게요.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 여기 오른쪽에서 폰트 사이즈로 조정을 하셔도 돼요. 도형 툴 네모난 거를 선택해서 직사각형 하나를 만들어 줄 거고 이제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F를 눌러서 같은 자리에 하나가 더 복사 붙여넣기 된 거거든요. 제일 위에 있는 거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얘를 또 아까처럼 Alt랑 Shift 동시에 누르면서 사이즈를 줄이고 이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오른쪽에 속성 패널에 정렬을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 이렇게 정렬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도형 툴을 꾹 누르면 직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또 마우스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쭉 내려준 다음에 하얀색으로 바꿔주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획 두께를, 선 두께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 필름 같은 느낌을 내줄 거라서 점선으로 만들 거거든요. 이 획이라는 글씨를 눌러서 점선 사용 클릭해 주시고 점선을 10으로 하고 간격을 15? 그 다음에 두께를, 선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선을 잡고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Alt랑 Shift 키를 같이 누르면 복사가 됐어요. 지금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직선이나 도형 그런 오브젝트들을 선택하고 이동하고 복사하는 기능들을 어도비 비너 스테이지 2 선택과 이동편에서 차근차근 배우실 수 있어요.
여기 별점을 남길 수 있는 별을 그려야 되니까 왼쪽에 직선 툴을 꾹 누르면 별 모양 도구가 나와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정면 방향으로 별이 나오게 만들었고요. 이 별을 선택한 상태에서 또 Alt Shift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줄 거고요. 복사가 되면서 생긴 간격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기 위해서 메뉴에 오브젝트의 변형, 변형 반복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단축키가 컨트롤 D죠? 커맨드 D인데 컨트롤 D를 누르면 똑같은 간격으로 똑같이 복사가 되죠? 정도 내 일률적인 간격으로 분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노트를 적을 공간이 필요하니까 직선 툴을 이용해서 가로선을 하나 그어줄게요. 그 다음 0.4 정도로 선 두께를 지정을 해주고 줄 간격이 일정한 노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선택 툴을 더블 클릭해줄게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7mm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로는 0으로 쓰고 세로는 7mm. 그러면은 7mm짜리 줄 간격으로 노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복사된 행위를 똑같이 반복하기 위해서 컨트롤 D 이런 식으로 줄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다 또 잡아서 그룹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룹 지은 오브젝트를 Alt키랑 Shift키를 이용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총 6개의 필름 노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6개를 싸그리 또 잡아서 그룹을 시킨 다음에 이 대지 아트보드 위에 중앙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 정렬에 이 부분 대지에 정렬이 되어 있는지 보고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파일에 들어가서 저장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 저장 그리고 포맷을 PDF로 할 거예요. 영화 리뷰 서식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 이거를 여러 페이지를 만들 때 저는 이 아트보드를 여러 개를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요. 이 도구 패널 중에 아트보드라는 모양 있죠?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파란 선이 생겼어요. 이거를 똑같이 복사를 해줄 거예요. 복제를 해놓은 거죠. 요거를 Alt Shift 키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4번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저장된 PDF는 이제 총 두 페이지짜리 PDF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두 장이 됐으니까 색깔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볼게요. 이 윈도우에 들어가시면 레이어라는 메뉴가 있어요. 레이어 패널을 열어주시고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레이어 2번을 쭉 끌어서 아래로 내려주시고 레이어 2번이 선택된 상태에서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컬러를 하나 입혀줬어요. 여기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원하는 컬러로 바꿔주세요. 왼쪽은 되게 대비가 강한 서식이고 오른쪽은 조금 부들부들한 서식이에요. 이렇게 두 장짜리 PDF 서식을 만들어 봤고요. 이거를 저장을 해서 굿노트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저랑 탈출 어도비기너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을 함께 해봤고요. 또 마지막에는 서식도 같이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